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매월 핫한 신상템들만 모아서 신랄하게 리뷰해보는 시간, 9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예! 8월 딱 한 달 쉬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의 빈자리 많이 허전하시지 않나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뷰티 쪽에서 신랄한 리뷰하면 또 제가 빠지면 섭섭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100%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사용 경험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8월 달에 쉬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신상까지 함께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살까 말까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살까 말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더블 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18,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정식 사이즈도 있고 미니 사이즈도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니 사이즈의 경우는 색상이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에뛰드하우스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4세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더블 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은요, 세럼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8에 5가지 색상을 발색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색상들은 전부 미니 사이즈로 구매가 가능한 색상입니다. 정말 촉촉하겠구나 라는 걸 얼굴에 바르기 전부터 알 수가 있는 점이고요. 또 상당히 입자가 고운 편입니다. 다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20분 정도가 지난 후에 묻어남 테스트를 했을 때는 묻어남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촉촉하니까 이런 점은 감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헤라의 뉴 UV 미스트 쿠션 모이스처 타입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거의 커버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덧발랐을 때 미끄러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함께 출시된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손으로 만졌을 때는 굉장히 빳빳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빳빳한 편이고, 라이트 바닐라 컬러를 얼굴에 발라봤는데요. 반쪽에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리얼 테크닉스 블렌더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랐을 때는 정말 곱고 부드럽게 밀착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게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모공을 잘 메워주면서 매끈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생각보다 모가 정말 빳빳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국이 조금 남는 경향은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이제 발라주면 자국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리얼 테크닉스 블렌더는 제가 적시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브러쉬보다는 밀착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더 두껍게 발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공을 메우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듯이 발리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느낌은 없어요. 사실 처음 발랐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바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인생템 각이다. 로드샵 파운데이션 중에서 이렇게 착 붙다니, 미끄러지듯이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주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6시간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6시간 후에 지속력 테스트를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제 얼굴에 울긋불긋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기존에 나왔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이 저하고는 잘 맞는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발랐던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리고 코 옆이 굉장히 따가우면서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만지게 되고 자꾸 긁게 되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벗겨내고 클렌징을 한 후에도 보시면 코 옆에, 그리고 특히 입술 주변이 예민한 편인데 입술 주변이 울긋불긋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러지 유발 성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주의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성분이 뭐 이 성분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선기능을 갖고 있는 성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 트러블이 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 물론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살까 말까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를 포함하고 있고요. 저와 이때까지 사용한 제품이 맞고 안 맞고가 비슷하셨던 소비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형도 좋고 뭐 다 좋았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마세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베네피트에서 나온 신제품 브로우 제품입니다.
가격은 44,000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세상에, 브로우 제품이 44,000원이라니 가격이 실화입니까? 보시면 디자인이 멀티펜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론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밝고 노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발로 염색하신 분 혹은 노란기가 많은 브라운으로 염색하신 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브라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브라운일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아니 브라운 라이트 너무 진한 거 아닌가요? 데일리 메이크업보다는 거의 진한 스모키 화장했을 때 잘 어울리는 그런 브로우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라이터 쉐이드를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디퍼 쉐이드를 사용해서 안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 디파이너를 사용해서 약간 컨실러처럼 겉에 튀어나온 라인들을 정리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눈썹 뼈 그리고 눈썹 위쪽을 밝혀주면 완성입니다. 제가 디퍼 쉐이드는 너무 진해서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고 라이터 쉐이드를 사용해서 채웠을 때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뭐 펜이 잘 부러진다던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기 나쁘지 않았고 또 펜 타입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브로우 펜슬을 쓰던 사람으로서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구프프루프 펜슬 뭐 아니면 3D 카브로우 뭐 이런 제품들 전부 3만원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44,000원이라는 가격은 많이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44,000원이 있다면 차라리 구프프루프 펜슬을 하나 더 사고 남는 돈으로 삼겹살 1인분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신박하고 정교한 브로우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매해서 도전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브로우를 쉽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브로우 제품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역시 에뛰드하우스의 신제품인데요 뉴 플레이 101 스틱 컨투어 듀오입니다. 가격은 13,000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이게 플레이 101 스틱 기존 디자인이고요. 이게 새로운 플레이 101 스틱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두께도 다르고 커팅된 각도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컨투어 듀오를 출시하면서 1번, 2번, 3번 총 3개의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1번, 2번, 3번을 팔에 발색해봤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밀착력 높게 발리는 제형이었습니다. 근데 미끌미끌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뭉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잘 제작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얼굴에 발라봤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컨투어 스틱 종류 중엔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얼굴에 발랐을 때 굉장히 연하게 피부에 잘 밀착이 되었고요. 저는 스틱을 사용해서 얼굴에 그려준 뒤에 블렌더로 펴발라줬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컨투어링 색상은 정말 자연스럽지만 하이라이터는 오히려 좀 어둡다고 해야 되나? 하이라이터보다는 그냥 컨실러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1호가 기존과 같은 오리지널 컬러인데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써봤을 때도 오리지널 버전이 워낙 너무 컨투어링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3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색상은 잘 뽑았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가 뭔가 하이라이터라기보다는 컨실러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3호는 색상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뽑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밝은 21호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신제품은 3호는 사세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1호랑 2호, 특히 1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컬러랑 똑같다 보니까 굳이 새로 사서 써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사진을 올렸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기대해 주셨던 제품입니다. 바로 네이처리퍼블릭의 프로터치 블러셔 팔레트입니다. 가격은 항상 그래왔듯이 프로터치 팔레트는 49,800원에 출시가 되지만 거의 실제적으로는 2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색상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펄이 살짝 있는 색상도 있고 펄이 아예 없는 매트한 색상도 있습니다. 제가 얼굴에 반반을 나눠서 색 조합을 다르게 한번 블러셔를 발라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조금 더 로즈 컬러로 조합을 해서 발라봤는데요. 발랐을 때 블렌딩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네이처리퍼블릭의 블러셔 브러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셔는 굉장히 잘 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사벤님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블렌딩이 안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블렌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쓸어서 블렌딩을 했어요. 두 번째 색조합도 괜찮았어요. 발랐을 때 색감도 예쁘게 나왔고 또 선명하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색감이라든지 색조합 면에서는 크게 흠을 잡거나 불만족스러운 면은 없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블렌딩이 쉽지 않아요. 가루가 날리는 건 아닌데 약간 좀 피부에 딱 눌러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특히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모공에 낍니다. 모공에 끼더라고요, 블러셔가. 제가 물론 모공이 뭐 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공에 끼는 것 자체가 블러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블러셔들은 이렇게 끼지 않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밀착이 되고 제가 블러셔를 지워내고 다른 한쪽에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잘 쓰는 블러셔를 발라봤어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표면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요. 조금 아쉬워요. 아이 팔레트가 나왔을 때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블러셔 팔레트도 두 번째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만약 나온다면 블러셔가 살짝 거칠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결이 매끈하고 모공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타입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신제품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달에 살까 말까 4가지 제품 리뷰해봤는데요. 이번 제품들은 좀 애매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쵸? 취향 저격은 없었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까 말까 보시고 쿠션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가을 쿠션 제품은 따로 신제품들 모아서 가을 신제품 쿠션 살까 말까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